손님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빈, 뜻은 손님, 부수는 조개패, 총 14획입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갑골문에서는 발을 뜻하는 지를 추가해 손님이 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마 집주인일 것입니다. 이후 금문에서는 조개패가 추가됩니다. 허시는 설문해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는 대상이다. 패를 의미 요소로 따르고 면이 발음이다. 그러니까 조개패가 손님에게 드리는 일종의 선물로 공경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개가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해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는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언어학자 류자오는 그의 저서 고문자 구형학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개와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며 손님빈과 조개패는 상고음이 모두 박모에 속하기 때문에 조개패는 발음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개패가 의미를 담당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의미 겸 발음 요소이지 순수한 의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비는 손님이란 단어 이외에도 손님을 대접하다, 인도하다란 단어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인을 추가한 인도할 빈으로 분화시켰습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